오늘은 오이 계란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오이는 이렇게 얇게 썰으면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타서 소금을 넣고 간을 하고, 그리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먼저 볶아냅니다. 자, 먼저 계란을 볶고, 계란을 이렇게 볶아내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또 살짝 두르고, 자, 오이를 넣고 볶습니다. 오이는 빠른 불에 빨리빨리 볶아야 돼요. 젓갈 두 개로 빨리 볶겠습니다. 오이가 색깔이 살짝 변할 때에 볶아놓은 계란을 넣고 한번 잘 젖어줘요. 맛있네. 살살살 젖어주면서 조금 이렇게 볶으면 완성입니다. 오이 색깔이 살짝 변해야 돼요. 파랗게. 그리고 오이 볶을 때 소금을 살짝 했답니다. 그냥 소금만 하면 돼요. 계란에도 따로 소금을 했고, 오이에도 소금을 했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다른 조미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끝! 이 비주얼 어떻습니까? 먹음직하죠? 엄마가 심은 요런 작은 고추, 요것보다 더 작을 때게 수확을 해서 고추를 절여야 되는데, 한요 정도 크기? 한요 정도 크기일 때게 절이나면 한 입에 하나씩 매콤하게 좋은데, 조금 늦었어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늦었구나. 이렇게 커버렸어요. 그래도 요거를 싹 씻어서 간장, 식초, 설탕 해가지고 장아찌 해놓을 겁니다. 많습니다. 엄마가 심은 게 모두 요건데 다 들고 왔어요. 요런 비빔밥이 아니고 볶음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다 뭐가 들어갔는가 한번 보세요. 계란, 감자, 오이, 고추. 요렇게. 먹음직합니다. 김치도 있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한번 시식을 해보세요. 어때요, 맛이? 아니, 안 먹었어요. 숟가락을 빨았는데? 간장 먹었어요. 먹을만 합니까? 안 어부각 씨는 이 볶음밥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성현이도 내보고 전에 학교 앞에 가서 볶음밥 그 가게를 하라 그러던데. 그 정도로 맛있게 하는 거가 봐요. 우와, 먹음직하다. 보고만 있게. 침이 막 그냥 뚝뚝 떨어지네.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요 고추가 마늘 장아찌랑 같이 요래 담가놨는데, 그 중국 고추예요. 살이 도톰하고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 요거 이거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오이하고 계란하고 볶은 거예요. 정말 맛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준 열무김치. 요거는 내가 한 부추김치인데 별로 맛이 없어요. 너무 짜서. 자, 요렇게 오늘은 정식. 정식을 요렇게 간단하게 먹을게요. 요렇게 한 숟갈 먹기 전에 여기 요 고추. 요 고추가 여기 지금 한 2년 된 겁니다. 2년. 요 안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딱 물으면 요 속에 물이 있고 살이 통통해 가지고 물 한번 이렇게 부어 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요거 한 입 먹고 요 비빔밥을 아니 자꾸 비빔밥이라 하네. 볶음밥을 한 숟갈 딱 먹어봐요. 진짜 환상적인 맛입니다. 요렇게 한 숟갈. 요 닭은 아파가지고 따로 안에다 여놓고 모유를 주고 합니다. 병아리들도 이 닭을 자꾸 쫓고 그러더라고요. 요 병아리 보세요. 병아리 얼마나 커지는가. 요놈이 수탉인 것 같은데 덩어리에 빨갛빨갛한 털도 있는 것 같아요. 크면 엄청 이뻐질 것 같은데 수탉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요것도 수타, 요것도 수타, 저쪽에도 수타, 오, 저기도 수타. 한 네 마리가 수타기가? 그럼 뭐 암탉이 다섯 마리? 그래도 괜찮네. 우리 집에 이 닭도 지금 알을 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오늘부터 여기에 낳은 알 한 8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아까 보니까 알이 따뜻하긴 해요. 오늘이 2019년 8월 27일. 얘는 오늘부터 부화 시작. 얘가 아까 알 둥지를 살짝 건드려 놨더니 얘가 안 들어가네.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 그래도 들어간다. 그 옆에 제일 첫 번째도 지금 엄마닭 1호가 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엄마닭 1호는 청계알 10알을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했는데 제가 다 빼뿌리고 10알만 놔뒀어요. 두 닭이 지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올해 우리 텃밭에 마늘 쫑을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신문으로 돌돌 말아서 또 아이스 박스 안에 였거든요. 근데 아주 싱싱하게 그대로 있네요. 한번 볶아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늘종하고 계란하고 볶은 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드셔봐요. 이 마늘종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주 싱싱하게 이걸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진짜 뭘나 특별한 거 했네. 어때요, 맛이? 괜찮죠? 네. 싱싱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배추하고 오이하고 제가 이렇게 무쳤습니다. 이거는 맛이 어때요, 요거? 아니, 안 먹어봤어요. 빨리 드셔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나는 요새 요 이게 이 고추에 진짜 그냥 맛있더라고요, 고추가. 한번 드셔봐요. 그리고 요새 요것도 엄청 맛있고. 다 맛있어가 살찌면 어떡하나. 요것도 다 있고. 그리고 생선도 있고. 요거는 전어. 진짜 먹을 게 많네. 자, 냉동에 요렇게 딱 여놨다가 꺼내가지고 아로니아, 요거는 산딸기, 블루베리, 그리고 요거는 바나나. 바나나도 지금 하나 사서 지금 또 새로 해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 다 먹고 그것도 먹어야 되죠. 요것도 와, 시끄가 해놨더니 다 붙었구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바나나를 하나 반 정도. 너무 많이 여니까 뻑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로니아 한 주먹 하고 한몇알 더. 그리고 산딸기는 냉동해 놓은 거 아직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넣겠습니다. 다 넣고 블루베리도 이만큼. 와, 오늘 너무 많이 했나? 그리고 요구르트 그리고 우유 조금 넣고. 자, 한번 짜잔. 요렇게 너무 많이 됐습니다. 두 잔. 그런데 너무 뻑뻑하게 됐어요. 이렇게.